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아프리카 수익 및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시청자야. 분포도 보소. 보통 100명대를 좀 유지하는 것 같네요, 그죠? 2,000명일 땐뭐 했는데 이렇게 많았어? 말렙 찍었을 때보다. 와, 엄청 많았네.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시청자 수를 아예 안 보고 하거든요. 방송 종료할 때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와. 100명대 유지. 요새는 그래도 사람이 더 많이 늘었네. 평균 동시 시청자 수. 80명대, 60명대였군요. 이 말레볼 기점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100명대에는 유지를 하는군요. 60명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렇군. 누적 시청자 수. 47,000까지 찍었었네. 이날이 아마 이날하고 이렇게 같이인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때가 버닝 서버의 서막이었군요. 누적 없어. 이때 많이 1,000개나 받았네.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아주 뒤죽박죽이군요. 13시간, 11시간, 4시간. 이때가 그때예요. 이때 초반에 낮은 이유가 막 4시간 이렇잖아. 2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이렇죠. 저는 혼자 드라마 보면서 사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만 와서. 잘안 보이는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막판에만 와서 잠깐 방송했었거든요. 15시간, 15시간, 16시간, 7시간, 10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이때는 왜 낮았었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왜 낮았냐? 이때도 방송 끄고 있었나? 모르겠네. 이땐 낮았네. 17시간, 14시간, 9시간, 14시간, 3시간, 8시간, 15시간, 10시간, 4시간, 8시간? 최대가 20시간인 거 보군요. 검색어 유입 트렌드. 메이플이 그죠? 그 다음 먼치가 9%고, 메이플이 메이플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게 있나? 이 1%는 뭐야? 스카니아, 노력왕, 버닝. 여러 개 있군요. 버닝, 섀도우, 메이플 버닝, 노력왕. 노력왕? 먼치. 먼치. 먼치를 찾고 오신 분이 6,000분이나 되시네. 방송국 방문. 200명대에서 좀 늘었네요. 뒤에 게안 나오네. 앞에 것만 나오네. 성별 분포. 여성이 14%. 남성이 86%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연령별 분포를 봐가지고 50대가 10%고 40대가 9%니까 여자는 0.1% 정도. 0.1% 정도. 1시간 이상이 100명 정도는 되네, 그래도. 제 방송 오래 보기 쉽지 않죠. 사냥만 하는 방송이라. 나머지는 거의 맛배기. 이놈이 뭐 하는 놈이지? 10분 동안 이제 관찰하고 떠나시는 분들이로군요. 시청자 별명 랭킹. 먼치의 도우미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먼치의 도움입니다. 2위.
제가 몇 시간 했죠, 방송 시간이? 이게 총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알겠다. 286시간을 했는데, 최고 시청자 2,000명에 307명. 평균 307명이나 되네. 엄청 많다. 아마 저번 달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을걸요. 286시간에 241시간 있으면 거의 같이 있었군요.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 있으시군요. 역시 다음 3위 있으십니까? 3위 3위도 있을 것 같은데. 3위 마틸님 있습니까? 3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인가요? 아, 탑10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탑10이다. 탑10 안에 있으신 분. 아, 방송에는 있고 켜놓고 자고 있다. 아, 그렇군요. 아, 4위 있군요, 4위. 2위는 있지만은 자고 있다. 탑10 있으십니까? 아, 여기까지인가요? 아, 탑10에 있으신가 보군요. 야, 아, 이거는 아프리카 보는 거라서 트위치나 유튜브는 안 나옵니다. 네. 아, 12위. 아, 그렇군요. 탑10만 알아주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쉽습니다. 채팅 입력. 아, 역시 먼지의 도움이 2만 명이나 입력했군요. 그 다음에 투니버스님이 11,000번을 입력했고 2,200. 야, 1위가 나머지를 다 이겨버리는군요. 역시 먼지의 도움이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뭐 없지 않나? 금치거. 아, 먼지의 도움이 금치거 너무 많이 입력했군. 뭐가 금치거에 걸린 거지? 아니, 내가 했는데 내가 금치거에 걸리는 게 있어? 뭐 했지? 그럼 매크로 중에 금치거가 걸리는 매크로가 있었나? 아, 기억났다. 아, 맞아요.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채팅 금지. 강제퇴자. 야,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세 번이나 강퇴 당할 짓을 했냐, 내 방에서. 이렇게 당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 다음은 수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제 방송 블랙리스트 4명 있습니다. 한 명은 아까 전에 그 강퇴당한 사람인 것 같고. 4명 있는데. 아, 4명인데 악질 중에 악질이어가지고. 그렇고. 아, 수익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리스트 에드벌론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아! 옆에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냐? 아, 내가 늘리면 되는 거다. 아, 에드블론 이번 달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아, 이거 8월 달로 봐야 되나? 8월 달은 어땠냐? 알겠다. 8월 달에 에드블론 수익. 아, 그래도 0원이군요. 고맙습니다. 이건 뭐야? 아, 환전 완료 금액이구나. 8월달도 에드벌론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쉽습니다. 아, 다음. 아, 광고 수익.
광고 수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광고 수익 7월달에는 296,483원으로 가구마치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야, 광고 수익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지요. 네네. 아, 5만원 10만원에서 갑자기 296,000원대. 야, 어마무시하군요. 아,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이 별풍선인가요? 어딨냐? 내가 내 별풍선. 이번에 받은 것은 오늘 329개를 받았군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기도해도님께서 275개를 샀지요. 그래서 많아진 거고, 7,436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4,800개를 한 분이 쏴주셔가지고. 아, 3,800개인가? 4,800개인가? 한 분이 쏴줘가지고, 한 분이 쏴줬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탕매소 대리육성과 대리PC방과 대리 육성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와서 싸주셔가지고.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뭐, 안 나온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